네,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끝없는 삶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 세상을 향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 믿음 신앙 고백을 가장 큰 목소리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세계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약 71억 인구가 지구상에 살고 있지만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20억 명. 이는 전체 인구와 비교해 29.2%로 세계 복음화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요? 특별한 오락 문화가 없고 내전과 전쟁 등으로 사회 기반 시설이 미비한 중동 지역은 위성 방송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위성 방송 시청 인구가 매월 100만 명씩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란의 경우 개종 이후 1위로 기독교 위성 방송 시청을 꼽았고, 이라크는 인구의 19%인 530만 명이 기독교 위성 방송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자유롭게 전하기 힘든 지역에서 그 가치와 역할이 부각되며 실제로도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위성 방송 사역. 선교사와 한인 디아스포라의 영적 공급을 위해 시작된 CGNTV는 이제 더 나아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겠다는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CGNTV는 언어와 세대에 맞춘 매주일 예배 실황과 영적 성장을 위한 다양한 집회와 말씀 강해, 신앙의 단계별 큐티와 세미나, 다큐멘터리와 문화 프로그램, 청소년 어린이 프로그램 등 연간 4,400여 시간, 6,000편이 넘는 콘텐츠를 자체 제작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10개국의 복음주의 단체들과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영향력 있는 시니어와 차세대 목회자들의 말씀 콘텐츠 교류를 통해 크리스천 미디어의 글로벌 허브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다섯 개의 위성과 여섯 개의 위성빔을 사용해 전 세계 170여 개국에 24시간 365일 방송을 송출하는 CGN TV. 수신기와 안테나만 설치하면 무료로 방송 시청이 가능한 위성뿐 아니라 케이블, IPTV, 인터넷, 그리고 모바일을 통해서도 언제 어디서나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광고 없이 24시간 365일 후원자의 기도와 재정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CGN TV. 선교적 동기부여를 통해 자체 선교사를 파송하고 더불어 언어별 맞춤 방송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남미, 서남아시아, 러시아, 유럽 등을 향한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급속도로 발전하는 세상 속에서 복음의 소외된 영혼을 향한 방송 선교의 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며 오지 선교사와 이민자들의 영적 필요를 돕고 다음 세대를 위해 복음의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는 비전. CGNTV는 기독교적 소명을 이루기 위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선교 교육 방송의 사명을 다할 것입니다. 네, 우리 CGNTV는 세상에 주신 오늘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작년 말까지 CGNTV를 맡으셨던 우리 유재건 장로님은 퇴하시고 이제 새롭게 CGNTV의 대표 이사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제가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영경 장로님은 예전에 KT 사장이셨다가 그 다음에는 국회로 가셔서 국회의원도 하시고 정치도 하시다가 이제는 정말 하나님 일에 올인하시고 기쁨으로 이 사역 감당하고 계신데 취임 인사차
또 오늘 우리 소액 헌금 작정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장로님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작년 12월부터 CGNTV 대표를 맡고 있는 이용용입니다. CGNTV 12년 전에 하영조 목사님이 이 위성을 통해서 방송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다들 무모한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처음부터 6개의 위성을 쏴가지고 위성을 그때 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위성을 이렇게 함부로 쏘는 게 아닙니다 그랬는데 그런데 제가 저보고도 이걸 한번 해보라 그래서 저는 사실 KT 사장으로 있으면서 위성 망만 저기 팔았지 사실 저는 도망갔습니다. 처음부터 1년에 300만 불씩 들은 그러한 시청자도 없는 상황에서 300만 불씩 1년에 들어가는 그러한 방송망을 만드시겠다 그러는데 도저히 저희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냐 사람의 생각이냐가 중요한 것이지 이 화 목사님께서 정말 그 선교사를 이렇게 선교에 전념을 하시며 선교사를 보내는 것에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에게 영적인 그런 콘텐츠를 계속해서 공급하고 재충전시켜야 되겠다는 그러한 선교사에 대한 사랑에서부터 출발한 이 방송이 이제 12년째까지 왔습니다. 그 당시에도 안 된다고 할 때마다 어떻게 하영주 목사님이 어바인 온유리교회에 왔다 가시면은 또 새로운 아이디어에다가 또 새로운 후원자를 이렇게 데리고 나타나시는 것을 저는 여러 번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야 한국의 기독교 방송이 다섯 개나 있는데 무슨 또 CGNTV가 필요하냐 이런 말을 하는 것을 가끔 듣습니다. 그렇지만 이 CGNTV의 그 유니크한 것은 위성으로서 전 세계 오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와 연결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렇게 하고 또 국경을 넘는 방송으로서 지금 아무리 표현의 자유라의 시대라고 하지만 미국에서 할 수 없는 말을 한국에서는 할 수가 있어서 그 방송을 미국으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소수자라든지 혹은 창조신학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저희 한국에서 세계적으로 내보낼 수 있는 그러한 방송입니다. 또 거기에다가 이번에는 처음으로 저희가 서서평 그 천천히 평온하게 그 영화를 만들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한국이나 미국이나 불안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그 가운데 시대정신에 꼭 맞는 성공이 아니라 성김이라는 이러한 메시지를 가지고 한국과 미국에서 많은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CGNTV는 지금 150여 명의 그 직원이 1년에 약 150억 정도의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이 문화재단에서 50억을 지원해주고 저희가 매해 100억을 후원금으로 모금을 합니다. 저희는 예산을 짤 때 지출 예산은 있어도 수입 예산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지난 12년 동안 한 번도 적자를 내지 않고 이끌어온 것은 저희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영정 목사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지금 약 2만 5천 명의 정기 후원자가 있는 것을 지금 5만 명으로 늘리자는 그러한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CGNTV가 방송이냐 교회냐 그러면 저는 당연히 교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150여 명의 직원들이 매일 기도로 시작을 하는 그럼으로써 한 영혼을 위해서 더 멀리 더 가까이 다가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방송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많이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GNTV는 안 될 것 같지만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특별히 미주 CGNTV는 북미 지역뿐만 아니라 중남미 지역을 위해서 저희가 사역을 하는데 예산이 늘 간들간들해요.
저도 이제 미주 시즌 TV 이사로 있어서 그 예산들을 보면은 늘 불안불안한데 하나님께서 늘 기적적으로 채워주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얼바인 온누리 교회가 있어서 시작된 미주 시즌 TV고 또 저희가 늘 업고 가야 되는 그런 사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후원 별로 안 해요. 사실 우리 교회에서 많이 해야 되고 하고 또 카페 수익도 다 시즌 TV 하고 저희 선거연금 중에서도 책정을 하고 그렇지만 늘 우리의 기도와 후원이 필요해서 오늘 이 시간에 소액 헌금 작정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보 사이에 보시면 이 작정서 있는데 한번 꺼내 보시겠어요? 요즘 저희가 막 교사도 작정하고 뭐 작정하는 게 많은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또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로만 후원하셔도 좋고요. 또 재정적으로도 후원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펜이 필요하신 분은 손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우리 안내위원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을 것이 쭉 있는데요. 우리 여러분에 대한 정보를 좀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는 기도로만 후원하겠습니다. 거기에 체크하실 분은 하셔도 좋고 물질로 후원하시겠습니다. 소액 후원입니다. 많은 돈이 아니고 한 달에 10불 또 아니면 5불도 좋습니다. 20불, 30불 여러분이 정할 수 있는 액수를 정하셔서 이 선교 사역에 또 이 시대를 밝히는 미디어 사역에 여러분이 동참하실 수 있는 축복이고 기회입니다. 여러분 지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든 정보는 영어로 써주시고요. 네, 후원 방법도 여러분 크레딧 카드로 하실 건지 머니 어더로 하실 건지 체크로 하실 건지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후원 작정을 이미 하신 분들은 그냥 계속 되는 거고 아니면 내가 액수를 바꾸든지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오늘 새롭게 적어주시면 그렇게 업데이트된 정보로 우리가 후원할 수 있습니다. 안내위원들 나오셔서 우리 작성서 걷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성서 내시는 동안 제가 전하는 말씀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차세대 봉사자 모집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하실 수 있고 좀 더 시간이 있는데 여러분 아직 마음 정하시지 못하신 분들은 교사 계속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아우리치를 위한 바자회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3주 동안 더 계속될 겁니다. 제가 어느 그 미국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교회는 여름에 아우리치를 갈 때 그 아우리치에 참여하는 분들은 그 필요한 경비의 반까지만 낼 수가 있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더 이상 낼 수가 없게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선교 가면서 후원자를 구해야 되고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선교하는 것으로 가는 분이나 안 가는 분이나 그래서 여러분이 바자회 때 맛있는 음식 사드시는 것도 선교하는 겁니다. 오늘 많이 드시고 제가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그 바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07년 얼바인 오누리교회 장학금 신청 여러분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광고는 저희 교회에서 좀 특별한 양육 프로그램이 열리는데 이름은 일하세입니다. 일하세. 일터에서 하나님을 세우는 사람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일터에서 직장에서 또 비즈니스 하면서 어떻게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일할 수 있는가, 크리스찬의 일에 대한 성공에 대한 소명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강의도 듣고 또 거기서 다시 비전을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이 사역팀이 오세요. 그래서 7월 8일 9일인데 이 사역의 성격상 30분만 선착순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라베 나가시면은 여러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N 공동체 우리 김용식 성도님 또 김정은 권사님의 아버님 고 김종대 집사님께서 6월 20일 82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천국 환송 예배는 내일 26일 날 있고요. W 공동체 지대중 성도님의 아버님 지봉환 집사님께서 6월 22일 한국에서 하나님 부르심 받았습니다. 여러분 많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오늘 또 유아 세례식이 있는데요. 잠깐 영상 보시고 세례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아이 이름은 이시언이고요. 이번에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8월이 두 번째 생일이 되고요. 힘들게 아이가 갖게 되고 태어나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건강하게 자라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하나님 말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언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주변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주변에서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인공 함재익입니다. 태어난 지는 18개월 됐고요. 현재까지 아무 문제 없고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신 하느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앞으로 하느님의 말씀, 기도, 그리고 사랑으로 잘 키워보겠습니다. 저희 큰아들 함재율, 그리고 작은아들 함재익, 하나님 믿음 안에서 잘 키우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믿음 안에서 잘 키우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같이 영적인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또 많은 성도님들 앞에서 유아 세례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계명 형제님 또 김민경 자매님의 아들 이시연 그리고 함재율 형제님 최지혜 자매님의 아들 함재익입니다. 제가 먼저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아 세례는 아이들이 자신의 의지로 서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님이 약속하고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입교를 통해서 세례 의식을 하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 오른손을 드시고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손을 내려주시고요. 이제 성도님들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 일어서 주시고
오른손을 드시고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시연, 함재익 이 두 아이가 스스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입교를 통하여 믿음 안에서 거룩한 교회에 책임 있는 교인이 될 때까지 교회의 가르침과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까? 아멘. 네, 손 내려주시고 앉아주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세례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시는 아들 이시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나님, 주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입니다. 이 아들 마음에 주님의 영이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늘 넘치도록,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함재익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나님, 제 아기가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인생에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을 자랑하고 그 삶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제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포가 끝나면 여러분 큰 박수로, 아이들 깜짝 놀랄 정도로 큰 박수와 환호성으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례, 유아 세례를 받은 이시연, 함재익은 오늘 세례를 받아 온누리교회의 유아 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네, 축하해 주실 분은 앞에 나오셔서 함께 축복해 주십시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 된 백성, 너의 한번 큰 박수로 이 가정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명의 삶 광고입니다. 생명의 삶 7호로가 나왔고 이제 방학에 들어갔기 때문에 또 큐티를 방학하시는 분이 꼭 있으시더라고요. 절대 그러시지 마시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생명의 말씀 통해서 교제하시고 우리 영어로 된 리빙 라이프 우리 자녀들에게도 보내주시고 또 청소년들이 보는 세나 한글판 영어판 다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좋아요도 이게 얼마나 좋은 교재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자기 용돈으로 사기도 하시고 또 부모님 사주셔서 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말씀과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교제하는 시간 많이 기다리셨죠? 우리 같이 다 같이 일어서서 1분 동안 교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신 채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져오신 성경책으로 읽겠습니다. 창세기 42장 36절부터 38절까지 창세기 42장 36절부터 3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내 자식들을 빼앗아 가는구나. 요셉이 없어지더니 시므온도 없어지고 이제는 베냐민마저 데려가려 하는구나. 모두가 나를 괴롭히는구나. 르우벤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제가 베냐민을 다시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못한다면 제 아들 둘을 죽이셔도 좋습니다. 베냐민을 제 손에 맡기십시오. 제가 그를 도로 데려오겠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말했습니다. 내 아들 베냐민은 너희와 함께 거기서 내려가지 못한다. 베냐민의 형 요셉이 죽었고 이제 베냐민밖에 남지 않았다. 너희가 데려가는 길에 베냐민이 해라도 입는다면 너희는 흰 머리가 난 나를 슬픔 가운데 죽게 만들 것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3부 예배는 좀 대체로 우리가 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생각 많이 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는 합니다. 뭐냐면 아니 내가 벌써 이 나이가 되다니 여러분 어떠세요? 예전에 그 제가 좀 더 어렸을 때는 지금 제 나이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 나이가 되게 많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그 나이가 된 거예요. 그렇죠? 아마 조금 더 연세 높으시면 그런 생각 더 많이 하실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세월이 생각보다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젠가 우리 인생도 끝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그것을 잘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이고 무엇이 중요한 것이 아닌지 무엇을 우리가 반드시 취해야 되고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거기에 지혜가 필요하고 또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작업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을 나누면서 인생에 업앤다운이 있다. 근데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업되느냐 뭐 다운되느냐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느냐 뭐 가난해지느냐 낮아지느냐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누가 되어가는가 우리가 무엇이 되어가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죽은 후에 천국 갈 때 가져갈 것은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내가 무엇이 되는가 그것이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그것밖에 우리가 보여드릴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버려야 되는가를 잘 생각하면요, 내가 누구인가 또 내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이것이 더 분명해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너희는 이것을 가지고 떠나고 저것을 가지고 떠나라고 하시지 않고, 너희는 돈도 가지지 말고 신발도 가지지 말고 옷도 가지지 말고 전대도 가지지 말고 그리고 떠나라, 무엇을 가지는 것보다는 무엇을 가지지 않는가, 무엇을 내려놓는가, 무엇을 포기하는가가 제자됨에 있어서 훨씬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무엇을 내려놔야 될 것인가, 그것을 안다면 오늘 진짜 나의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모습, 그리고 주님이 기대하시는 내가 되어가야 될 그 모습을 우리가 그려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있습니다. 너희가 내 자식들을 빼앗아 가는구나. 요셉이 없어지더니 시므온도 없어지고 이제는 베냐민마저 데려가려 하는구나. 너희 모두가 나를 괴롭히는구나. 이제 오늘 본문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형제들이 이제 다 가나안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 얘기해 드립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 땅의 총리 되신 요셉이죠. 요셉이 우리를 정탐꾼이라고 하고 결국 우리의 말이 진실인 걸로 입증이 되려면 우리의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이 얘기를 드렸더니 지금 방금 야곱의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야곱, 내 아들 베냐민은 절대 너야 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죠. 자, 너희가 왜 베냐민마저 데려가려 하는구나, 데려가려 하는구나, 절대 데려갈 수 없다, 거절하고 있어요. 야곱의 태도이고 마음입니다. 근데 야곱에게 있어서 이 거절은요, 사실 단순한 게 아닙니다. 거기는 굉장히 많은 복합적인 사연들이 있고 역학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곱에게는 네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복 아들들이 12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체만으로 가정이 얼마나 시끄럽고 갈등이 많고 어려운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이 야곱의 가정은 정말 창세기에서도 가장 엮이는 가정인 것 같아요. 그 아버지 이삭의 편애 속에서 야곱은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편애를 오히려 받았죠. 그리고 나서 결혼을 하니까 이 아내들 중에서도 야곱은 편애를 합니다. 누구를 사랑하죠? 라헬을. 그래서 라헬만을 사랑하고, 성경에 보면 라헬은 사랑하고 레아는 미워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가정 안에서도 이제 편애가 있고 또 거기에 갈등이 당연히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야곱은 이 라헬의 아들인 요셉에게 그 왜곡된 사랑을 퍼붓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아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를 무시하고 미워하는 그 아버지를 향해서 아마 원망과 불평과 미움이 계속해서 자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사랑하는 거라면 나는 무조건 싫어라고 하는 마음도 어쩌면 생겼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요셉을 미워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야곱의 편애와 집착은 이 가족의 샬롬을 위협하는 파괴적인 요소였어요. 그러나 여전히 야곱은 베냐민만을 편애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 베냐민을 이렇게 아끼고 베냐민에게 집착하는 이 모습에는요, 그 근저에는 왜곡된 사랑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야곱 마음에 깊이 숨겨져 있는 그런 상처와 열등감과 두려움 같은 것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집착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자녀에게, 또 우리 인생에 있어서 뭐 성공에, 돈에, 어떤 다른 것에 집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착의 근저에는 내가 어렸을 때 사랑을 받지 못했다든지, 아니면 왜곡된 사랑이었다든지, 아니면 상처가 있었다든지, 무관심이었든지, 어떤 것이든 내 지금의 상황을 지배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냐민을 보내지 않겠다는 야곱의 고집은요, 이 상황에서 사실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왜냐면 지금 기근이에요. 음식을 못 구하면 다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형제, 다른 형제들은 너희 왜 또 측량이 없는데 안 가느냐, 이렇게 등을 떠밀면서 베냐민은 안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표현도 내 아들 베냐민은 안 된다라고 하는 표현, 다른 아들들 앞에서. 그러니까 이 아들들은요, 그 야곱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있어서 이 베냐민은요, 무엇입니까? 필요 이상으로 집착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은 내려놔야 되는데, 물론 아들을 다 사랑하죠. 그러나 그 편애와 그 베냐민에 대한 집착은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꼭 내려놔야 되고, 가족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그 가족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당장의 생존을 위해서도 내려놔야 되는 것인데 지금도 붙들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있으므로 야곱의 가정에는 악순환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만 있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도 참여할 수가 없는 바로 그런 것이에요. 자, 우리 38절 말씀 읽겠습니다. 38절 시작. 그러나 야곱이 말했습니다. 내 아들 베냐민은 너희와 함께 거기에 내려가지 못한다. 베냐민의 형 요셉이 죽었고 이제 베냐민밖에 남지 않았다. 혹시 너희가 데려가는 길에 베냐민이 해라도 입는다면 너희는 흰머리가 난 나를 슬픔 가운데 죽게 만들 것이다. 야곱에게 있어서 베냐민을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아들들 중에 하나를 보내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기 집착하고 있던 것, 자기의 모든 상처와 편애와 이런 모든 것들이 집약돼서 그 상처에 대한 발로로서 지금 사랑하고 있는, 그런 왜곡된 사랑을 하고 있는 그 베냐민을 내려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이 야곱의 표현 속에 감춰져 있지만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베냐민이 죽으면, 해를 입으면 내가 죽는 것이다. 여러분, 근데 그것을 조금 더 우리가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굉장히 거기에 중요한 이 문제 해결을 볼 수 있습니다. 베냐민에게 있어서는요, 야곱의 모든 과거의 상처와 그 자신이 들어있는 그런 존재예요. 그것을 내려놓을 때 자기 자신도 죽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집착을 내려놓는 것은요, 우리의 옛 자아가 죽음으로써 가능한 일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행동, 그 뒤에 아주 깊숙이 뿌리 내리고 있는, 우리가 감지할 수조차 없는 그런 상처가 있을 수 있고 죄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 부작용을 안다고 해도요, 우리가 그것을 잘라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한다고 해도요, 그것이 자꾸 자라나요. 그 상처와 그 죄악의 뿌리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이 죄악과 이 상처의 뿌리를 없애기 위해서는 내가 그 죄악을 안고요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옛사람이 죽어야지만 내 죄가 죽습니다. 내 옛사람이 죽어야지만 내 상처가 치유가 돼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죽어야 살아요. 죽어야, 내 옛사람이 죽어야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크리스찬의 문제는, 오늘 이 시대의 기독교의 문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믿으면서조차 내 옛자의 죽음, 나의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기보다는 내가 예수를 잘 믿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잘 벌까? 어떻게 하면 더 큰 집을 살까?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살까? 어떻게 하면 살까에만 내 관심이 집중돼 있으니까 진짜 복음이 내 삶에서 체험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어야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내 가정이 살아납니다. 우리가 죽어야 다음 세대가 살 수 있어요. 교회가 죽어야 세상이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원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삶의 사건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고,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 삶에 도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내려놓으라, 또 내가 죽어야 된다, 그러면 아니, 하나님은 다 우리 거 다 뺏어가려 그러고, 내가 잃어버릴 게 이렇게 많고 다 희생해야 되고, 이게 무슨 크리스찬의 삶이냐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내려놓고 내 자신이 죽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 삶의 진정한 축복이 시작됩니다. 내가 내려놓음으로써 잃는 것 같지만요, 사실은 얻는 것이 훨씬 더 많아요.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야 되는 것은 아들을 하나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래야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도 다 살 수 있고 가족들도 다 살 수 있는 거예요.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 많아요. 저는 여기 이제 미국에 다시 오면서 5년 반 전에 이제 얼바인에 오면서 제가 오기로 결정할 때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제가 있었던 학교를 그만두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가르치고 또 학교 생활에 굉장히 행복했었어요. 그리고 보통 교수님들은 이렇게 학생들이랑 이제 학교에서 보면 교수님들이 갑이에요. 학생들이 꼼짝 못해요. 근데 이제 목회에 전념하게 되면은 목회에서는 목사가 교인들한테 꼼짝 못합니다. 뭐 그런 것도 있고 설교를 해도 설교는요 준비 없이 할 수가 없어요. 전에 있었던 내용을 했던 내용을 또 하면요 성도님들 금세 알아채고 눈빛이 또 달라져요. 근데 강의는 작년에 했던 거 재작년에 했던 거 그대로 해도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아요. 학생들 계속 바뀌니까. 그래서 편하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또 학생들도 잘 따라주기도 하고 또 그렇게 공부해서 가르치는 것이 제 자존심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내려놓고 아 이제 목회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미국에 왔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제 삶은 좀 엉망이었습니다. 너무 바빴어요. 교회도 풀타임으로 학교도 풀타임으로 뭐 두란노 사역도 하고 뭐 이러니까 정말 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바빴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사도행전 보면은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념했다 뭐 그러는데 저는 기도와 말씀 빼고 다른 거에 다 전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정에도 소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볼 시간이 없으니까 제 아내가 저희 집은 이제 서빙고였고 학교는 양재였는데 밤 10시에 끝나는 수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버스를 타고 아이들을 데리고 양재에 와요. 밤에 10시까지. 그러면 수업 끝나고 이 아이들을 제 차에 태우고 30분 동안 가는 게 아이들을 대하는 유일한 시간이었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제가 새벽에 나갔다가 밤늦게 아이들 잘 때 들어오니까 아이들 얼굴에 아이들이 저 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새벽에 신발장에서 좀 부스럭거릴 소리를 내면은 아이들이 다 튀어나와요. 그래서 아빠 얼굴 한번 보고 뭐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집에서 밥 먹은 적도 거의 없고 아내와도 대화가 없어지고 그래서 그 관계도 어려워진 적들이 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5년 반 전에 이제 얼바인에 오고 지금까지의 삶을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물론 이런 것도 있어요. 제 머릿속에 있는 신학적인 지식 다 없어졌습니다. 근데 사실은 얻은 것이 더 많아요. 저희 가족, 물론 여기서도 뭐 바쁘게 지낼 때도 있지만은 제 아내가 이제 더 이상 제가 밥 집에서 밥 안 먹는다고 불평하지 않아요. 안 먹고 저녁 먹고 들어온다 그러면 더 좋아해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도 제가 한번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너희 이제 아빠가 너희랑 더 시간 보내주기를 원하니? 그랬더니 아니래요. 괜찮대요. 이제 귀찮은 거예요. 그렇게 되고 그래서 가정도 더 좋아졌고 또 믿음도 더 좋아졌어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정말 제가 교회 안에서 너무 큰 기쁨을 누리고 또 여러분도 얻고 교회 사역도 너무 즐겁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제가 이 일을 통해서 저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놓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얻는 것, 더 중요한 것을 얻는 것도 우리의 내려놓음 가운데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가 자유해집니다. 먼저는 과거로부터 자유해져요. 야곱이 베냐민을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동안에 자기가 편협한 사랑과 편애와 왜곡적인 사랑 이것을 더 이상 하지 않겠고 그래서 이 베냐민을 움켜쥐고 있는 이런 것들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예요. 과거의 상처로부터 과거의 왜곡된 사랑으로부터 슬픔으로부터 요셉을 잃은 슬픔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이 과거의 상처와 슬픔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을 빨리 떠나보내세요. 얽혀있으면 복잡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또 내 삶을 괴롭히고 나를 지금도 얽어매고 있는 이 과거의 것들,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 병적으로 집착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내 영혼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얽매여서 사는 삶이란 마치 백미러를 보면서 운전하는 것과 같아요. 잠깐 보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계속 보고 운전하려고 그러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또 그렇게 하다가는 사고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것이 나를 과거로부터 자유케 해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집착하고 나를 얽어매고 있는, 나를 감옥에 가두고 있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벗어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집착의 근저에는요 상처가 있고 또 이 과거의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내가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내가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꼭 부자가 돼야 돼. 거기에 집착하는 사람은 그것을 위해서 다른 많은 것을 포기해야 돼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열등감을 많이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성공해야 돼. 그 성공 앞만 바라보기 때문에 옆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돼. 그래서 그 모든 인기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동안 정말 가까운 사람들을 다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런 얽어매고 있는 나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여러분이 자유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내가 지금 집착하고 붙들고 있는 이것을 내려놓는 것을 통해서 가능해요. 더욱이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요셉을 만나게 되지요.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고 이제 형들을 다 데리고 가족들을 다 데리고 이제 애굽 땅에 오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그 죽음의 땅 가나안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기근이 있는 땅 가나안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을 만날 뿐만 아니라 이제 애굽 땅에서 정착해서 그곳에 가장 좋은 곳에서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출애굽 그 구원의 역사가 바로 이 일을 통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구원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온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그 청년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예수님,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계명을 지키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계명을 지키라. 그랬더니 그 부자 청년이 저는 어려서부터 이 계명들을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것은 뭐냐면 너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줘야 그리고 나를 따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다 그런 가진 재산을 팔라라고 하는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그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베냐민은 바로 그의 재산이었습니다. 붙들고 있는 것,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는데 그가 가로막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팔지 않으면, 그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에게 있어서는 그가 집착하고 있는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주님의 길을 따를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재산을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옛 자아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내 정체성이 있고 그것이 나였고 그것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근심하면서 예수님 곁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옛 자아가 죽지 않는 한 그에겐 예수의 생명이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을 내려놓지 않는 한 하나님과의 관계, 또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아요. 아무리 종교적으로 율법을 지키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헌금하고 우리가 봉사하고, 그러나 내가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은 내려놓지 않은 채 주님을 따를 수 있다고요? 아니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행히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재산을 내놓으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부자 청년에게 재산이 그랬던 것처럼, 야곱에게 베냐민이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집착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려놔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우리의 자녀인가요? 그 자녀를 통해서 내 자존심을 회복하고 싶으신 건가요? 아니면 우리의 돈인가요? 아니면 우리의 성공인가요? 아니면 우리의 신념인가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에게 있어서는 아마
다윗이 자기보다 더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고 많이 따르니까 그것을 참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거의 그 안에 어떤 상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윗을 그래서 질투했고 죽이려고 했어요. 그 질투심이 사울의 삶을 이끌었습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사울은 멸망해요. 삭개오에게 있어서는 뭐였을까요? 아마 돈이었을 거예요. 그 돈을 얻기 위해서 그는 그 직업을 택했고 그 돈을 위해서 모든 관계들을 포기했고 그 돈을 위해서 그 삶이 외롭고 또 더 절망적인 것 같았을 때도 결국 그것을 붙잡고 있었어요. 물론 예수님을 만나고 그것을 내려놨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 사도 바울이 된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에게는 아마도 자기 신념이었을 거예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지, 자기의 의의 이런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 자리에 오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거기에 집착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옛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그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것을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 가지가 생각될 수 있지만 한 가지만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실 거예요. 특별히 이 문제가 왜 구원과 관련이 있을까? 보십시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어떻게 해야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하시면서 네 재산을 다 팔아서 남을 줘야 된다 이거였어요.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지만 영적인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요, 베냐민을 보내는 일은요, 곡식을 얻어야 되는, 식량을 얻어야 되는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일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 땅으로 가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기근이 있는 땅을 떠나서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이 살 수 있는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 예배 때 어느 강사 목사님을 초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요, 얼반에 있는 뭐 시온마켓도 가시고 막 H마트도 가시고 그 앞에서 전도하세요. 근데 이분이 전도하시면서 어떤 분을 만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이제 그 장보고 나오는 사람들을 이제 만나서 이제 말도 걸고 대화를 하다가 어떤 분이 나오셨는데 그분 굉장히 이제 그 부자인 분이었대요. 뭐 렌치를 가지고 있는 분이고 뭐 목장 있을 정도니까 뭐 돈이 많으시겠죠. 근데 이제 대화를 하다가 이 목사님 물었어요. 아저씨의 생명은 누구 겁니까? 그랬더니 내 거지? 그러시더래요. 그 아저씨 재산은 누구 겁니까? 내 거지?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것이 다 아저씨 거라면 아저씨의 생명이나 아저씨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과 상관이 없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과 상관이 없는데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나는 4대째 지금 믿고 있는 집안에서 있고 지금도 교회 다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목사님의 말에 이 복음의 핵심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 다니니까 당연히 구원 받았다고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물론 내려놓지 못한 것도 있지만 이것이 어떻게 무슨 구원과 상관이 있느냐. 아니, 내가 잘 못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뭐 다 용서하시고 관대하신 분이신데 내가 이거 하나 내려놓지 못한다고 내가 구원 받지 못하냐. 우리는 어떤 이런 내려놓음이나 행위로 인한 구원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이것이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장애가 될 수 있어요. 결국은 이것 때문에, 이것이 내 인생이 되고 이것이 내 옛사람이고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한 주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신앙 생활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정말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그분이 정말 나를 다스리고 계신가요? 아니, 이건 내려놓지 않고 주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다른 것이 있는데 어떻게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으며 이것도 내 거고 다 내가 통제하고 싶은데 어떻게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 같지만 우리의 영혼의 문제와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생각만큼 물론 단순하지만 그냥 우리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다녔다고, 우리가 어느 순간 예수 믿겠다고 얘기했다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입으로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그것을 고백하고 그분을 내 안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고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내 생명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에게 주신 새로운 생명입니다. 그것을 내 삶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원치 않는 나에게 지금 이 옛사람의 상처와 그런 죄의 것들을 내가 지금도 붙들고 있는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것을 다스리기를 원하세요. 내가 붙들고 있는 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돌아가신 코미디언 이주일 씨 아시죠?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얘기했던. 근데 그분이 이제 폐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금연에 대한 광고를 찍으셨습니다. 여러분 보신 분 많으실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 대사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담배 마셨습니까? 그거 독약입니다. 아주 심각한 얼굴로, 또 일그러진 얼굴로 그렇게 얘기하세요. 이젠 정말 후회됩니다. 1년 전에만 끊었어도 말입니다. 흡연은 가정을 파괴합니다. 여러분 담배 끊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오늘 이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 담배 대신 여러분이 내려놔야 될 것을 한번 대입해 보십시오. 그거 맛있습니까? 그거 독약일 수 있습니다. 그거 끊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죽습니다. 그거로 인해서 가정이 파괴될 수 있습니다. 악의 순환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우리가 취할 것은 취하고 버려야 될 것은 버려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분이 내 안에서 주인이 되지 못하신다면 우리의 영혼의 문제 앞에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 것을 내려놓으면요 하나님의 것을 소유하게 됩니다. 내 방법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게 돼요. 내 생각과 내 이성과 내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됩니다. 야곱에게 있어서는 이 베냐민을 놓치면 큰일 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난 죽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요셉도 만나고 그의 가정도 회복되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마저 내려놔야 됩니다. 이 모든 문제는 어떤 행위의 문제가 아니고 구원의 조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의 왕이요 내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내가 원합니다. 하나님, 내 상처를 주님 만져주시기를 내가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의지로는 이것을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신다면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그 공간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결국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했습니까? 그렇다면 그분께 오늘 아직도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분이 고치실 수 있도록, 그분이 내려놓게 하실 수 있도록, 그분이 내 안에서 자유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삶의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내가 지금 또 집착하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 내 삶의 악의 고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나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있고 내 인생을 파괴하고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내가 결단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이 시간 나에게 임하셔서 내 안에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모든 잘못된 집착은 다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바로 이 의미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십자가에서 나도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내 죄악, 내 상처, 내 집착, 내 분노, 내 두려움, 내 왜곡된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주님의 십자가 안으로 끌고 들어가서 나도 죽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한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내 안에서 주님께서 늘 영광 받으시도록 이 시간 찬양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하나님, 저는 제 안에 있는 게 그것이 집착인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 마음과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그 집착의 실체를 알게 하시고 또 주님께 간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서 더 자유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가 진정 주님을 영접하고 그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내가 집착하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은 내려지고 주님의 그 놀라운 계획에 참여하며 주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성령님 날마다 순간마다 내 안에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내 삶에 개입하시고 또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 감사해서 예물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내 중심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립니다. 주께서 받아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에,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의 집착과 죄악과 상처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옛 자아가 죽으며 그 안에서 다시 태어나기를 원하는 참된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제자들, 머리 위에 이들의 모든 믿음의 여정 위에, 그리고 CGN TV와 또 열방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